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사주체의 주인공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그 사람의 태어났을 때 가치관을 이해해야 돼요. 가치. 그래야만이 풀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절. 계절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필요한 이유, 이걸 찾아내요. 세 번째는 글자와 글자의 관계성. 자, 보십시오. 겨울에 남편이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사주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러한 목화로 가기 때문에 남편의 뭐예요? 화, 식상, 재주와 능력은 발휘가 된다. 이게 병화가 사니까. 글자의 관계성과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 이분의 남편의 직장이 있으니, 여기 있으니, 이 직장은 어떻더라. 여기에 있으니, 술토의 가면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시어머니 아까 고생을 많이 했겠더라. 어려운 가운데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겠더라. 시아버지, 이분의 관은 뭐예요? 요거죠? 관.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뭐예요? 시아버지가 자칫 이 시아버지는 국가 일을 했단 말이죠. 이 시아버지는 이게 없었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날씨 더우니까. 겨울에 가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미토는 결국은 금을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는 이 할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는 역할, 즉 자기 남편을 포함해서 시아주버니, 도련님 이런 육친들을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더라. 주로 정신적 역할. 둘이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걸 키워준 거예요. 신금을 이 시아버지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술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이분과 이분은 사이가 좋을 일이 없죠. 왜? 겨울이니까. 겨울에 가뭄을 자꾸 만들잖아요, 시아버지가. 사이가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사주를 놓고 그럼 이분의 아버지는 어땠는가? 이분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근데 역으로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오빠. 우리 친정 아버지는 우리 오빠. 이 왜 오빠냐? 앞에 있잖아. 나보다 앞에 있잖아. 뒤에는 동생이나 여동생일 수 있고. 오빠가 집안을 한번 말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있는 수기를 다 말려버린다고. 수기를 다 말려버려, 미토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좋아, 그래도. 이 우리 오빠 장남이 언젠가는 한번 해낼 거야. 이거 있죠. 식금. 일명 희망고문을 하는 거야, 희망고문. 언젠가는 한번 이룰 거야. 근데 이때는 이미 이분이 45세 넘어가면 이쪽을 쓰기 때문에 이쪽은 고갈되는 거예요. 운도 여기서 말라버리고, 여기는 고갈이 안 말라져. 여기는 화기가 오더라도 술토가 화기를 싹 잡아들여서 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대지죠? 그거 쓰는 거예요, 관대지. 이래서 뭐 관대지니 그런 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를 또 내 사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친구의 큰오빠가 사업을 했겠구나. 식신생재죠?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도 말르는 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지지에 있다는 것은 운이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여기서 화기를 흡수해서 수기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남편, 자식, 시어머니, 나와 남편의 관계, 좋을 리가 없지. 남편은 여기다 목생활을 여기다 해버리니까.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친정아버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어떻고, 친정오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정오빠와 새언니의 관계. 이것도. 친정오빠와 새언니의 관계. 이것도 보는 거야, 또. 새언니가 여기 있잖아요. 말려버리잖아. 희망 고문을 주고 말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오빠가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집안을 싹 날라먹고, 새언니하고는 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친정 조카는 어떻게 됐느냐? 친정 조카가 여기 헛자로 있어. 묘미 합으로 돼서, 친정 새언니는 가버리고, 친정 조카는 아버지, 저기 오빠가 키운 거야, 오빠가.